2015년 10월 고3 지문이에요. 제목은 신헌법 입문이라고 되어 있고, 단락이 4개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헌법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에는 헌법의 파기와는 다른 헌법의 개정에 대해서, 세 번째 단락은 헌법의 개정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따라서 개정 무한 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헌법이 어디까지 개정이 가능한가, 네 번째 단락에서는 개정 한계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뻔하게 나오는 문제 첫 번째 뭐가 있다? 개정 무한 개설과 그다음에 개정 한계설의 공통점, 차이점 물어보는 문제가 무조건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생긴 질문이니까요. 시작해 볼게요. 단락 앞에 번호 매겨져 있고요. 바로 시작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이란 누가 봐도 단어 뜻 설명하겠다는 얘기지.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근원적 규범으로서 제일 기본이 된다. 국가 구성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합의이자 국민들은 누구나 합의한 거고, 국가를 구성하는 최상위 법규이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법률, 명령 등과 같이 헌법에 충돌이 되면 헌법이 이기게 돼 있지. 왜? 최상위 법규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가장 기준이 되고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중시가 된다. 여기까지 헌법의 개념 특징. 그러나 변화하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대응해서 규범력을 유지하거나 질서 정연하고 집약적인 헌법을 구성하기 위해선 헌법이 개정되기도 합니다. 너무 옛날에 만들어진 거라서 시대의 흐름을, 시대의 정신을 반영할 수 없을 때에는 개정되기도 한다. 법적 안정성이 중시가 되나 개정되기도 한다. 첫 번째 단락, 헌법의 특징, 끝. 두 번째 단락, 헌법의 개정이라 역시 단어 뜻 설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헌법에 규정된 제정 절차에 따라 헌법의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함으로써 형식이나 내용의 변경을 가하는 행위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포인트가 되고 더 중요한 말은 여기에요.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어기면 헌법의 개정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지. 이것은 기존의 헌법을 소멸시킬 뿐만이 아니라 헌법의 토대가 되어 있는 헌법의 재정 권력까지 배제하는 헌법의 파기와는 다르다. 두 번째 단락은 헌법의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헌법의 개정에 정의, 개념, 그 다음 헌법의 파기와는 뭐가 다릅니까?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궁금해야지. 오, 오케이, 알았어. 헌법을 소멸하거나 헌법의 재정 권력, 그 헌법을 만든 사람들, 그 권력까지 아예 무시하는 헌법의 파기와는 다르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개정. 니들이 두 번째 단락에서의 이야기하기로는 뭘, 두 번째 단락에서의 이야기하기로는 뭐?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할수 있는 것인가? 세 번째 단락. 헌법의 개정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선 학자들마다 입장이 다른데, 이는 대체로 개정 무한 개설과 개정 한계설로 나뉩니다. 색깔로 이제 구분을 할게요. 개정 무한 개설은 느낌상 어때요? 무조건 뭐든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만 밟으면 어떠한 조항이나 사항이라도 개정할 수 있다. 개정 무한 개설에서는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 사이의 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이 만들어져 있고 쓰여 있는 헌법 규범, 그 헌법의 내용과 현실 사이의 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 개정을 무제한 허용하는 거라고 주장한다. 또한 헌법 재정 권력과 개정 권력의 구별을 부인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정 권력과 개정 권력의 구별, 만드는 권력과 고치는 권력의 구별을 부인하며 둘이 같다란 얘기지. 헌법 최고의 법적 권력은 헌법 개정 권력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최고야. 왜?
재정 권력, 만든 권력이 최고인데, 그거랑 똑같으니까. 헌법 재정 권력 최고야. 개정 권력하고 구분이 안 돼. 개정 권력도 결국엔 최고. 그리고 헌법의 현재의 헌법 규범이나 가치에 의해 장래의 세대를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점을 밝힌다. 그러나 개정 무한 개설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머리수만 맞춰서 땅땅땅 하면 통과시키려면 통과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 법 규범이 가지는 실질적인 규범력의 차이는 외면한 채 개정에 있어서 형식적 합법성만 절대시한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에헴, 우리들은 개정 한계설을 주장한다. 개정 한계설은 헌법에 규정된 제 개정 절차를 따를지라도 특정한 조항이나 사항은 개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개정 절차를 따르더라도 옆에다가 써놓을까요? 개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더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개정 절차를 지켜도 손댈 수 없는 게 있어. 이 말이겠네요. 개정 한계설은 헌법의 재정 권력과 헌법의 개정 권력을 다른 것으로 구분을 해서 만드는 권력과 고치는 권력이 같지 않다. 헌법 개정 권력은 헌법 재정 권력의 소재를 변경하거나 헌법 제정 당시의 국민적 합의인 헌법의 기본적 가치 질서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이들의 주장은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의 소재를 변경할 수 없고 헌법의 기본적 가치 질서를 변경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요 꼬불꼬불 밑줄이 손댈 수 없는 거의 내용이겠네. 또 헌법 제정자가 내린 근원적 결단으로서의 헌법은 개정 대상이 될수 없다거나 근원적 결단 손댈 수 없어 헌법 위에 존재하는 자연법의 원리에 어긋나는 헌법 개정은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주권 원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은 헌법의 개정 절차에 의해서도 아무리 고치고 싶거나 삭제하려고 해도 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밑에 23번 문제에 바로 들어갈게요. 23번에 해당되는 거는 요 색깔. 1번. 헌법은 국가 구성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함의를 담고 있다. 첫 번째 단락에 있죠? 가장 기본적인 함의이자 국가를 구성하는 최상위 법규다. 여기까지만 체크해도 되겠네. 국가 구성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함의다. 그러면 옆에다가 뭐라고? 23의 1번이라고 체크. 23번의 2번 여러분들은 프린트 보면서 따라오세요. 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특정 조항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다. 두 번째 단락에 있겠는데 헌법의 개정이란 2번 보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조항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다. 그리고 다시 위에 2번으로 와서 이렇게 추가로 좀더 써놓을게요. 뭐라고? 특정 조항에 변경을 가하는데 그 변경에서는 뭐라고? 형식, 내용. 그러니까 1번, 2번 전부 다 맞는 얘기. 그리고 와서 여기 옆에다가 살짝 23번에 2번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23번에 3번 개정 한계설에 따르면 오, 네 번째 단락으로 와야 되겠네. 띄어놓으면서 보면서 해봅시다.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은 구분이 됩니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체크 잘 해놨네. 헌법의 제정 권력과 개정 권력은 다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놨네요. 23번에 3번. 23번에 4번. 개정 한계설은, 오호, 세 번째 단락. 법 규범이 가지는 실질적인 규범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23번에 4번에 관련된 이야기는 세 번째 단락 마지막에 있네요.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개정 무한개설은 법규범이 가지는 실질적인 규범력의 차이는 외면한 채라고 되어 있죠. 실질적인 규범력의 차이를 외면한다라고 해놨는데, 23번에 4번,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놨죠. 그래서 틀린 이야기. 옆에다가 23번에 4번이라고 써놓고, 실질적인 규범력의 차이는 외면한다. 실질적인 규범력의 차이를 이렇게 지우고 외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놨죠? 누가? 개정 한계설이 아니라 개정 무한계설이. 개정 한계설은요, 그러면은 뭐 규범력 차이를 인정한 해 만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런 얘기가 없지. 개정 무한계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규범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외면한다. 네, 그래서 얘네들도 맞다라고 같이 확인하면 되겠지. 그래서 23번에 4번은 개정 한계설을 개정 무한계설이라고 해놓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외면한다. 얘네들은 같은 뜻으로 보면 되겠죠. 23번에 5번. 개정 무한계설은 현재의 헌법 규범이 장래의 세대를 구속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봅니다. 지문 왼쪽 밑에 보면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요. 뭐라고? 개정 무한계설은 현재의 헌법 규범이나 가치에 의해 장래의 세대를 구속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5번, 그리고 옆에다가 23의 4,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겠지. 24번 보러 갈게요. 개정 한계설의 입장에서, 우리 아까 쉬운 말로 써놓은 거 다시 한번 써놓을까요? 뭐라고? 손댈 수 없는 게 있어. 손댈 수 없는 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까요? 만약에 손댈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거에다가 손을 댔다면, 혹시라도 손댈 수 없는 거에 손대? 그러면 그거는 개정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A 국가의 헌법 제정 권력은 귀족이었으나, 귀족이었고, A 국가의 헌법에는 국가 형태의 군주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A 국가 헌법 누가 만들었다? 귀족이 만들었다. 그리고 A 국가는 어떠한 국가다? 군주제다. 임금이 있는 나라다. 그런데 시민혁명이 일어나 군주제가 붕괴가 되고, 어머, 군주제가 붕괴가 되었다라는 말은, 얘네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군주제가 붕괴가 되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죠. 헌법의 토대가 되어 있는 재정 권력이 배제가 되고, 헌법이 소멸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은데, 국민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회가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다. 어머, 요거는 옆에다가 요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뭐라고? 헌법을 만들 수 있는 재정 권력이 바뀌었다. 재정 권력이 바뀌면 뭐예요? 이거는 헌법의 개정이 아니라 헌법의 파괴예요. 파괴란다. 파기. 이 새로운 헌법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떠한 나라가? 군주제의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변했습니다. 이건 정말 헌법의 파기 맞네. 개정 한계설의 입장에서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맞는 것 찾으니까 바로 갈게요. 5번. 기존의 헌법이 소멸되었다. 어키. 재정 권력이 바뀌었다. 위에다 쓸까요? 뭐라고? 귀족에서 의회로 바뀌었습니다. 헌법의 파기가 발생한 겁니다. 됐어. 24번의 답은 5번. 그러니까 시험 대비해요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요만큼이라고 바꿀 수, 요만큼을 외워놔야 되겠고, 그 다음 저라면 요렇게 할 거예요. 기존의 헌법이 소멸되고 재정 권력이 바뀌었으므로, 재정 권력이 바뀌었다라는 말 자체, 말보다는 이 말을 넣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기존의 헌법을 소멸시켰으므로 헌법의 파기에 발생된 것이다. 헌법 제정 권력이 바뀌었으므로라는 말 대신 기존의 헌법을 소멸시켰으므로라고 해도 5번 맞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괄호쳐 놓은 문장까지 같이 외워 놓으세요. 다음 페이지.
보기를 통해 기역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 니은 뭐였는지 찾으러 가야 되겠네. 기역은 계정 무한계설. 니은은 계정 한계설. 절차만 지키면 전부 다 바꿀 수 있어. 절차를 지킨다고 해도 손못 대는 게 있어. 이거지. 19세기 근대법 체계가 정비되며 법률 실증주의가 대두되었습니다. 도대체 뭘까? 법률 실증주의자들은 국가기관에 의해 실제로 제정된 실정법만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국가기관이 만든 법만 효력이 있다. 법의 이론이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오직 법 자체의 형식 논리만을 중시한다. 어머, 냄새가 나는데 형식만 중요시 여겨. 누구 같아요? 무한계설, 기억하고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형식적 합법성만을 중시하는 태도는 실정법과 실정법을 초월하는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연법 사상과 대립이 됩니다. 니은의 계정 한계설을 지닌 사람들이 기역을 비판할 때 이러한 논리를 가져오면 되겠지. 1번. 형식적 합법성만 중시하는 이론이나 해석은 에헴, 무한계설. 얘네들이 지지하겠죠. 1번. 괜찮아. 2번. 실제로 제정된 실정법만 효력을 갖는다라고 보는 입장. 실제로 제정된 것. 실정법만 효력을 갖고 있다. 기역을 인정하겠군. 무한계설 괜찮죠. 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정 권력을 인정한다. 이 말이니까요. 3번. 법률 실증주의자들은 법 자체의 형식 논리를 중시 여긴다. 그러니까 기역, 논리, 형식. 형식 논리에서 중요한 말은 형식이에요. 4번. 헌법 위에 자연법이 존재한다라고 본다. 헌법 위에 자연법, 이러한 이야기 나온 거 앞페이지로 다시 돌아갈까? 네 번째 달락, 여기 찾아보시면, 오른, 여기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거. 그러네, 이 부분에 있네요. 자연법 원리에 어긋나는 헌법 개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연법 어쩌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누구? 계정 한계설 이 아저씨들이네요. 그러면 다시 25번에 4번. 자연법의 존재에 대해 믿는 사람들은 자연법 사상, 니은, 계정 한계설의 근거로 삼겠군. 4번 맞는 얘기. 그럼 일단 답은 5번이겠네. 실정법을 초월하는 법의 존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자연법. 자연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하는 사람들이 니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역이겠지. 그래서 5번 틀립니다. 요 문제의 포인트는 요렇게 정리를 할게요. 뭐라고? 자연법 인정 누가 한다? 니은이 한다. 계정 한계설 한계설을 믿는 사람들이 한다. 요렇게 해서 요 문장을 하나 더 외워놓는 걸로 합시다. 다음 밑에 나와 있는 거는요. 어휘 문제고요. 어휘 문제 그대로 나올 리가 없으니까 답 바로 체크할게요. 답은 3번. 그래도 혹시나 하니까 앞으로 넘어와서 한번 바꿔볼까나?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겠지만 헌법의 개정이랑 헌법의 파기와는 다르다. 다르다. 뭐 구분된다. 혹은 구별된다. 이런 말 쓰시면 되겠고. B. 이는 대체로 계정 무한계설과 계정 한계설로 나눈다. 어머, 얘도 역시 구분된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겠고. C. 현재의 헌법 규범이나 가치에 의해 장래의 세대를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밝힌다. 뭐, 주장한다. 혹은 힘주어서 이야기한다. 피력한다. 힘있게 이야기한다. 역설한다. 뭐, 이런 말들 중에 하나로 바꾸면 되겠지. 다음. D는 어디 있을까? 살펴봤더니, 요러겠네요. 계정 한계설은 헌법에 규정된 계정 절차를 따르면서도 절차를 따르다. 다른 말로 절차를 준수할지라도 요 정도겠고 이 어디 있을까요?
자연법의 원리에 어긋나는, 자연법의 원리에 뭐 충돌되는, 혹은 자연법의 충돌에 모순되는,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겠네. 바꿔봤더니 26번에 3번이 제일 적당하겠네요. 네, 법 이야기는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역시 포인트는 뭐다? 무조건 나오는 문제, 기억하고 니은의 공통점, 차이점 찾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 그리고 기억, 뭐든지 다 바꿀 수 있어. 절차만 지킨다라고 하면. 손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니은, 그리고 얘네들이 근거로서 드는 건 자연법. 아마 요 말들이 포인트가 되는 말이 될 것이다. 수고했습니다.